여기서부터 시작해볼게요. 자, comfort food, 위안의 음식이라고 하지. 나에게 위안해 주는 comfort food, 위안의 음식은 is food, 음식이야. 어떤 음식? 딱 주격이에요. 주격의 특징, 생략 불가입니다. That makes 사역동사야. 그래서 you 목적어, 목적보어, 원형 이런 거 중요하죠. That makes you feel good. 너 기분 좋게 만들어줘. When you are 어떨 때요? When you are sad, 슬프거나 화나거나 아니면 stressed out,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It can also, 그것은 comfort food은 make 또 나왔습니다. 자, make you 또 나왔어요. 사역동사. makes 만들어 오형식이야. you 목적어 목적보어 동사원형. 네가 생각하게 떠올리게 만들어요. 뭘 떠올라요? 행복한 순간들. 언제? 과거에. It 이것은 comfort food는 satisfies 뜻 보시죠. 충족시키다. 뭘 충족시켜? Not only stomach. 배가 부를 뿐만 아니라 but also the heart, 내 마음도 풍요로워져. Comfort food, 위안의 음식은 differ, 다르다, around the world, 세계적으로 다릅니다. 다르다라는 동사예요. Let's see, 보자. 어떤 간접어문만 순서 봐야 돼? 의, 주, 동. 앞 글자만 땄어. 의문사, 주어, 동사 해서 의, 주, 동 맞춰주세요. 어떤 comfort food, 어떤, 아, 이거 아니야. 어떤 위안의 음식을 여기까지가 의문사야. 우리의 international reader, 세계 곳곳에 있는 우리 독자들이 enjoy, 즐기는 게뭔줄 알아보자. 이 문장 외워야 돼요. 안 그럼 좀 헷갈릴 수 있어. Let's see, 보자. What comfort food? 어떤 위안의 음식을 우리 전 세계에 있는 독자들이 즐기는지. 첫 번째, 제시카 출전. 제 favorite food, 내 위안의 음식은 치킨 수프예요. In the USA, 미국에서는 people eat this soup. 이걸 먹어요. 이게 뭔데? 치킨 수프를 먹어요. When they have a cold, 그들이 감기 걸릴 때 catch라고 바꿀 수 있어. When I was a small child, 저 어렸을 때, I caught, 저 걸렸잖아요. 아주 심한 감기, 그걸 바로 독감이라고 할수 있겠죠? 아주 독한 감기에 걸렸어요. My, 자, 아까 make는 전부 다 사역이었어. 하지만 여기는 아니에요. 예, 사형식입니다. 그러니까 분간할 줄 알아야 돼. Made me, 나에게 동사 원형이 아니야. 간접 목적어. 누구누구에게 뭘 치킨 수프를 직접 목적어 뜻은 뭐뭐를이란 뜻이야. 아버지가 만들어줬잖아. 나에게 뭐를요? 닭죽 한 그릇을. So that 나왔죠? 오늘의 문법. 그래서 I could get well. 잘 낫도록 나에게 치킨 수프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사형식인데 이 사형식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삼형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요? 밑에 나오십니다. Made a chicken soup for me. For 들어가야죠. 다음 중이 문장을 삼형식으로 잘 바꾼 것은 for me가 들어가야 됩니다. Make는요, for를 봤거든요. 전치사 for 써주세요. 나를 위해 이걸 만들어줬어. The hot soup. 이 뜨끈한 국을 먹으니까 warm my body. 내 몸이 따뜻해졌고요. And I slowly, 천천히, started, 시작됐습니다. To feel 또는 feeling 둘다 돼요. 정말 기분이 나아졌어. 몸이 좋아졌어. It, chicken soup, was also very tasty, delicious, 아주 맛있었어요. Now, 이제, when I catch a cold, 감기가 걸릴 때마다 나는 chicken soup을 먹는답니다. 두 번째 친구, 마리아 오세요. In Brazil, there are many dishes. 얘는요, 얘가 동사고, 얘가 주어야. 많은 음식들이 있다. 여기서 dishes는요, 음식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that은 누굴 뜻해요? 주격 관계 명사 음식들이에요. 많은 음식이 있습니다. 무슨 음식? Are made with. Are 들어가셔야죠. 복수예요. They are made with. 뭐뭐로 만들어? 카사바로 만들어.
카사바가 뭔데? 처음 들어봤는데요. Vegetable similar to potato. 감자랑 비슷하게 생긴 그 카사바라는 야채야. I love 카사바 칩을 the most, 가장 많이 좋아해. Once, 한 번은, 한때는. When I had a bad day at school, 내가 정말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 And felt stressed out. 이거 무슨 구조? 병렬 구조. 얘랑 둘 다 과거로 묶어줘. When I had a bad day at school, 학교에서 정말 좀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And felt stressed out. Feel 더하기. Yes, stressed. 정말 스트레스 받았을 때가 있었어. 그때 my best friend은 또 나왔다. 사형식. 사줬어. 나에게 뭐를? 카사바칩 한 봉지. 삼형식으로 바꿔. 사줬어. 뭐를? 카사바칩을 무슨 me, for me, 나를 위해 사줬어. 삼형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 둘 다 for 붙여요. 아까 그거랑 make, buy, 얘네들 전부 다 for로 바꿔. When I started to eat the chip, 이 카사바칩을 먹으니까 내 스트레스는 disappeared, 중요한 얘기, 수동태 불가능, 한마디로 was disappeared,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X, was disappeared, 안 돼. 내 스트레스는 다 날아갔어. The crisp sound, 바삭한 소리. 얘가 좋아야? 칩을 먹는 이 그 칩을 이 감자 칩을 씹을 때 그 바삭한 소리는 made me color 해야죠. 서약 동사 자리 요거 made me 동사 원형 내가 기분 좋아지게 만들어 줬어요. Now 이제 every time when 생략됐죠? 중요하진 않아요. 매번 I'm stressed out 나 스트레스 받을 때 카사바 칩을 먹어요. Then 그러면 I feel good again. 기분이 또 좋아져. Simon 나왔어요. I have many comfort food. 나는 위안의 음식이 많은데. But I love Madeleine이 가장 좋아. Madeleine이 뭐야? Small cake, 조그만 케이크인데요. That, 얘는 전부 다 주격이네요. 그런데 선행사가 단수야. 그러니까 단수동사 looks 나오는 거. 이런 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별표해 주세요. Looks like a seashell. 아, 조개처럼 생긴 그러한 빵이야. People in France, 프랑스 사람들은요, enjoy, 즐겨요. Madeleine을 as 뭐로써? 간식으로 즐겨요. 네가 불러줘. My grandmother, 우리 할머니는 always makes, 어머, 웬일이야. 이거 사형식인데 삼형식으로 바꿔놨어. 얘도 별표해. 여기 있어. Makes me Madeleine. 얘가 몇 형식? 4형식. 얘가 4형식이야. Makes me Madeleine. 나에게 Madeleine을 만들어줘. 그걸 3형식으로 바꾸면 아까 그랬죠? Makes Madeleine을 for me. 나를 위해 Madeleine을 만들어줘. When I visit her. 그녀를 방문할 때 할머니. They taste best. They 누구야? Madeleine. Madeleine은 taste best, 가장 맛이 좋아요. 뭐 할 때? They, 그들이, Madeleine이 come, 나오면 right, 즉시 out of the oven. 방금 오븐에서 끝낼 때 가장 맛이 좋아요. Then, 그러면 the kitchen, 이 부엌은 is filled with the 뭐뭐로 가득 차다? 달콤한 냄새로 가득 차. I especially, 나는 특히 like, 좋아해요. Eating, 먹는 걸 좋아해. 특히 그녀의 오렌지 마들렌을 먹는 걸 좋아해. 뭐랑? A cup of tea, 차 한 잔. Every time, 매번 I see, 보거나 smell, 마들렌을 보거나 아니면 마들렌의 냄새가 날 때 I think of 누굴 생각합니까? 우리 할머니를 생각해요. 오형식 또 나왔습니다. Let me share. 사역동사 let 목적어 동사원형 내가 공유해 줄게 우리 할머니의 스페셜 레시피를 with you 너랑 so that 또 나왔네요 so that 문법 그래서 플러스 원문이야 so that 그래서 원문 you can make orange madeleine too 네가 오렌지 마들렌을 만들 수 있게
Maybe 아마도 마돌라는 will become 될 것이다. A comfort food for you. 너의 컴포트 음식이 될 수도 있겠지. 그래서 할머니의 비법. You need 당신이 필요한 거. 한 컵에 밀가루, 2 에그즈, 오렌지 필 껍질입니다. 이 3분의 2 컵의 sugar, 4분의 1의 butter, 8분의 1의 소금 필요해요. 자, 전부 다 이렇게 시작하는 건 명령문이에요. 우리 레시피는 전부 다 우리한테 명령하는 거야. 뭐 하라 그래. 버터를 녹여. Let it cool, let it go. 자, let, 목적어, 원형, 사역동사, 시원하게 식혀. Put the eggs. 자, 넣어라. 뭘 넣어? Eggs, sugar, salt. 이 세 가지를 in a bowl, 그릇에 넣고 beat. 야, 이거 원형이다. 얘가 치다라는 동사 원형이에요. Add the sugar, add the flour. 자, 밀가루를 넣으세요. 그 그릇에 and 그리고 하나 더 나왔죠? Mix, 원형 전부 다. Add the butter과 orange peel, 버터랑 오렌지 껍질을 to the mixture, 그 반죽에 넣어. 또 나왔네, and mix, 그리고 또 섞어. 아니, 여태까지 언급 안 하더니 여긴 또 여기만 언급해줬네요. 자, pour the mixture, 그 혼합물을 마들렌 팬에 넣어라. Bake, 구워라, in the oven, 오븐에서 for 얼마 동안, 10에서 15분 동안 오븐에서 구우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secret recipe까지 하고 끝나시죠. 자, 간단히 그런 문법만 잠깐 복습해 볼게요. 사역동사 have, let, make, 준사역동사라 그래서 help도 있고요. 자, have, let, make, 우리 친구들은 뭐 받아요? make, had, let, 목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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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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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보에 동사 원형 받지요? help도 있어요. help는 원형 또는 투부정사야. 그러니까 둘 다 된다는 거야. 그런데 참고 볼래? get 또 시키다야. 그런데 얘는 또 투만 붙어. Okay? So, help는 둘 다 돼. 하지만 get은 투만 돼.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였어요. 이 목적어가 my dad, my dad인데 왜 말하고 썼어? My dad had 시켰어. me, 나에게 fix. 사람한테 고치라고 시킨 거지. 하지만 이번 문장 볼래? My dad는 had, 했어. 어? 차가 목적어야. 이건 아까 나잖아. 나한테 고치래. 그런데 차한테 고치래? 아니, 목적어가 스스로 못하죠. 그럴 때는 PP예요. 스스로 못하는 PP야. 이건 알아둬야 돼. 이건 5형식 전부 다 그래요. 스스로 못해요? 그럼 PP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해를 하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 사역동사는 무조건 다 원형이 아니라 목적어가 스스로 못하면 PP도 받을 수 있는 거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 so that 더하기 완문 나오는 거죠. so that 그래서 못 말 수 있도록. 하지만 so란 that 사이에 이런 다른 친구들 들어가면요 뜻이 달라져요. 너무 못 모아서 못 모아다, 못 모할 수 있어, 못 모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달라지니까 주의하세요. so랑 that 끊어보면 못 모할 수 있다, 못 모할 수 없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나오는 거는 so that을 붙여서 하시고요. 얘는 완문과 완문을 연결해주는 친구입니다.